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데 하루를 쉬게 되니까 발을 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5월 들어서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고민이 되죠? 일단 뭐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애플 실적이죠. 그쵸?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삼성전자도 발표됐지만 향후 애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할지, 그 다음에 6월 초반에 다음 달이죠. 아니, 5월 달 5월달, 말고 6월 6월달, 달, 다다음 6월달은 달인 거죠. 이제 그쵸.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다다음 달 이제 초반에 이제 관련된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관련,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이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팀 쿡이 우리 시장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관련돼가지고도 이번에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도 관건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새벽이죠. FMC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뀔 만한 내용은 없어요. 뭐가 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3월달에 언급을 했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고 인내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요인들, 브렉시트,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야, 근데 브렉시트 이슈는 10월달로 미뤄졌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중국 경기 둔화, 지금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죠. 유로존 경기 둔화, 이게 유로존 경기 둔화는 제조업 PMI 정도 이제 위축되고 있지만 심리지표는 괜찮지 않나요? IFO 기업 환경 지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다음에 기업 실적 좋아지고 있죠. 파월 연준의장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할 거예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엊그저께 금리, 아니, GDP 성장률 발표됐었던 거, 그다음에 어저께 PC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발표된 거, 물가가 낮다는 점에 어떻게 물가 상승 반영돼야 압력이 돼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60불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오 유지된다라면 올해 연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년 대비 플러스 돼 버려요. 물가 상승 압력은 올해 연말 정도 가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준에서 그 천재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들 알겠죠.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만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또 시장이 답답,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발언은 참 중립적으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또 다시 또 완전하게 매파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보면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국채금리는 올랐어요. 자, 그게 디플레이터, 아니, 그것 근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이게 디플레이터 이슈를 본 거냐, 아니면 경기 개선 이슈를 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위험한 시장과 채권 시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아니, 내일 모레 새벽에 파월 연준장 발언 이후에 시장이 뭘볼 거냐. 인플레 압력을 본다라면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반면에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면서 이게 또 다시 낮아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경기 쪽에 경기 둔화, 주문을 경기 개선에 경기 개선, 대해서 개선, 초점을 맞춰버리면, 아, 이거 연준이 매파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가 좀더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툭 빠지겠죠. 물론 이제 그게 기회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주에 또 이번 주 말에 고용보고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 그런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녹록치 않다. 월 초반에, 초중반에, 초중반까지는 그게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런 식의 선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장중 매매를 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매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매도를 막 하다가 장막판에 환매하고 또 아니면 매수를 막 하다가 환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 변화가 좀 많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챙겨보겠지만 그러게요. 좀 답이 없는 시장이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5월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우리에게 좀 가장 필요한 건 달러 약세인데 오히려 그 반대 강세 요인으로 둘 만한 지표 발표들이 지금 현재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